저희 아들이 지난주에 제가 요즘 퇴근이 늦어가지고 거의 뭐 밤 11시 반 이렇게 퇴근을 하는데요. 집에 가면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요즘 유튜브에 아빠 나온 거 보니까 노하우를 너무 많이 가르쳐주시는 거 아니야. 예, 10%만 가르쳐드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잠시만 그 얘기를 좀 하자. 우리가 열심히 저희 아버지 세대부터 그죠? 저희 아버지는 1940년생이신데요. 산업화를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저희 형님 세대들은 또 민주화를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런 과정에 지금의 우리나라가 독일과 일본과 어깨를 겨루는 이런 나라가 됐는데 정말 아쉬운 점이 뭐냐면 금융을 너무 몰라서 열심히 산업화해서 우리가 열심히 민주화해서 이렇게 아버지 형님 세대들이 이룬 이 나라의 부가 금융으로 너무 쉽게 뺏긴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에서 우리가 실력을 쌓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해외로 다 금융으로 다 뺏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있고 2차 세계대전 있고 그러고 나서 3차 세계대전이 왜 없는 줄 아느냐. 금융으로 남의 나라 부를 쉽게 뺏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가 뭐 대단한 노하우는 아니지만 제가 이 업계에서 94년부터 일하면서 배운 노하우 그리고 제 주변에 정말 대단한 슈퍼개미 그리고 저희 업계에 계신 대단한 고수분들 한테 제가 듣고 배우고 우리 회사 직원들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시황에 맞는 그런 분석 자료를 제가 나와서 말씀드리고 뭐 시장이 여기서 어떻게 될 거다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뭘 사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런 앞으로 계속 이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살아가야 되는 데 있어서 고기를 낚는 법을 고기를 잡는 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고 아들한테 그런 이제 취지를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재테크 쇼를 통해서 아까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동학개미가 2002년도 붉은 악마와 같은 그런 붉은 개미가 되고 그 붉은 개미가 저는 슈퍼 개미가 돼서 우리의 금융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그날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찾아오시는 고객분들 보면 정말 노트 이렇게 두꺼운 노트에 최근에 이 유튜브에서 본 내용들을 다 메모해서 오시는 걸 보면 뭐 정말 가슴 벅찬 그런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제로 들어가서요. 우리 유명한 빅쇼트 영화 있잖아요. 그 빅쇼트 영화에서도 또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거기 첫머리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마크 트웨인의 얘기인데요.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는 거는 우리가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확신하고 있는데 그 확신한 게 사실이 아닐 때 확신한 무언가가 사실이 아닐 때 그러면 이 코로나19의 위기에 대해 굉장히 확신하셨던 분들이 생각한 것과 어떤 지금 다른 결과가 나오는지 이 슬라이드의 맨 마지막 장에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IMF 보고서에서 올해 3.0% 하락하고 내년에 5.8 이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생물이잖아요. 생물이기 때문에 두 가지 본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본능이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 실패를 하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 본능에 대해서 책에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이런 바이러스 문제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처럼 산불이 나요. 산불이 나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밑에 그림 일본 쓰나미가 났을 때 도망가야 살 수 있잖아요. 생존의 원칙은 이런 산불, 홍수, 폭우, 천적,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생존의 원칙이고 생존을 위한 대응 원칙인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위기가 생겼을 때 바람직한 생존 원칙이 아니라 투자 원칙은 무엇인가? 투자 원칙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9.12 테러 사진입니다. 9.12 테러 사진에 보시면 9.12 테러가 터지고 주가가 박살나죠. 예, 박살나고 파란색으로 제가 네모칸 해놨는데 시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최근에 만나 뵙는 분들 중에 어제도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34년 동안 주식하면서 이렇게 시장이 빠르게 복원되는 시장은 처음 봤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 처음이 아닙니다. 9.12 테러 때 460 같은 주가가 단 6개월 만에 940포인트를 갔었습니다. 지수가 더블 나는데 겨우 6개월 걸렸습니다. 3월 19일 날 우리 시장이 1937 저점을 찍고 1437이죠. 저점을 찍고 지금 4, 5, 6, 7, 8 5개월 동안 시장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리고 바로 옆에 같이 보이지만 사스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죠. 이 사스가 터지고 2002년 9월 달에 터지고 2003년 3월 달에 512를 찍고 나서 지금 파란색 차트 보시면 저게 주봉 차트거든요. 코스피에 지금과 같은 저는 랠리가 나왔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 위기가 생겼을 때 다들 동물적 본능에 의해서 와 도망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주식 시장을 탈출을 합니다. 그 동물적 본능 때문에 우리가 투자해서 실패합니다. 이게 가장 큰 중요한 원칙입니다. 주식 시장을 탈출을 하는 게 아니라 투매를 하는 그 자산 가격이 우량 자산 가격이 폭락했을 때 바겐 헌팅이라고 그러죠. 싼 가격에 우량 자산을 사는 게 바로 바람직한 투자 원칙인 겁니다. 그런데 이 투자 원칙 속에서 그런 동물적 본능 때문에 이번에 1500 전후에서 현금화시키고 일단은 위험 자산인 주식을 일단은 팔아서 현금화시키라는 그런 조언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분들 역시 동물적 본능에 의해서 그런 진심어린 충고를 하셨다라고는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올바른 투자 원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는 게 이게 바로 2009년 4월 24일 날 WHO에서 신종 플루를 팬데믹 선언을 했던 때입니다. 그러고 나서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이번 올해와 같은 상승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스탁 마켓은 그때도 랠리였고요. 그래서 제가 3월 20일 날 이 3월 19일 날 폭락하고 나서 주말에 제가 적어서 기고하고 청와대에 있는 선배, 국회의원 선배, 금감원에 계시는 선배님한테 쫙 보냈던 이 글들이 지금 네이버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코로나19 위기가 우리나라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0.6 미만에서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이 기회에 98년 그다음에 2008년도에 우리가 뺏겼던 이 우량한 금융자산을 다시 되찾아오자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했던 거고 지금 밑에 보시면 7월이면 썸머랠리를 얘기하면서 2100에서 2300 돌파 여부를 하고 있을 것이다. 와, 저 사람 대단한 점쟁이네. 아닙니다. 제가 점쟁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우량자산이 위기 상황마다 폭락을 하고 나면 항상 저렇게 9.12 테러 2003년 때 봐왔던 것처럼 2009년에 봐왔던 것처럼 늘 회복을 했기 때문에 제자리로 돌아간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하나 마지막 밑에 적어놨죠. 정부 정책이 조금만 도와주면 2500 돌파도 가능하다. 정부 정책이 왜 필요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따가. 자, 그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차트를 못 보여드렸는데 오늘 처음으로 차트 보여드릴게요. 이 차트 보시면 왼쪽이 이번 3월 달에 S&P500이 급락했을 때 차트고요. 오른쪽이 1987년 블랙먼데이 때 급락했던 차트입니다. 거의 87년도에는 S&P500이 330에서 220 빠졌고요. 이번 3월 달에는 3300에서 2200까지 깨지는 거의 똑같이 마이너스 35% 빠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987년 블랙먼데이 때와 같은 그림으로 올라갈 거다. 왜냐하면 이번에 금융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박정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달라. 이번에는 87년 블랙마인드 때와는 달라. 9.12 테러와 달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존 템플턴 경이 그런 얘기를 하셨었죠.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비싼, 가장 위험한 네 가지 단어. This time it's different라는. 이번에는 다를 거야. 근데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글들 속에 제가 1987년 10월 블랙만데이와 비슷한 이유를 지금 적어놨고요. 이 자료는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시장입니다. 2020년 S&P500이 지금 3,400을 가고 오른쪽에 코스피 차트 보면 방금 전에 보셨던 1987년 블랙만데이 이후에 회복한 차트랑 똑같습니다. 단지 그때는 1년 반반에 회복했고 이번에는 더 빠르게 회복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보다 지금은 글로벌하게 돈이 훨씬 많아져 있고요. 페드에 훨씬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고요. 훨씬 정보가 빠르게 공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더 빠르게 반영을 했을 뿐입니다. 그게 과거와는 달리 속도가 더 빨라진 이유입니다. 지금 이런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도움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연기금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들이 이렇게 낮은 가격에 거래될 때 그 연기금뿐만 아니라 뭐 보험사 자금이라든지 다 우리 국민들이 낸 돈이잖아요. 이런 연기금에서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렸던 거고요. 근데 아쉽게도 지금 8월 26일까지 집계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우리 개인분들만 40조를 샀습니다. 그리고 기관 22조 순매도, 외국인 22조, 25조 순매도. 다행스럽게 뭐 기관이 판 돈은 그 기관은 다 우리 국민들 돈이니까요. 괜찮습니다. 외국인 25조 순매도를 했는데 그 다 우리 개인들이 받아내서 저는 정말 뭐 너무나 감사하고 예, 그분들이 만나보면 공부를 안 하고 사신 게 아니구나. 예, 그런 느낌도 많이 받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미국 우리나라의 이 붉은 개미가 미국 시장 가서 어떤 주식을 샀는지 리스트 쫙 나왔죠. 110억, 170억 달러, 저 우리나라 돈으로 20조라는 자금을 이번에 주식을 샀는데 넘버원 테슬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자본주의를 이끌어 나가는 미래 성장 기업을 혁신 기업을 다 우리 개인분들이 사셨더라고요. 우리가 뺏긴 부를 우리도 나가서 우리도 해외 시장에서 이 자본주의의 혁신을 이끄는 그 기업들을 우리가 취득해와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도 안 드려도 다 알아서 다 하셨더라고요. 너무나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장을 이해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이경수 센터장이 조금 전에 뭐 그런 성장 기업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아주 잘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이든 상가든 건물이든 평가할 때 거기서 들어오는 임대료,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한 미래 캐시플로우를 이자로 나누는 거거든요. 이자랑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자가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단단한 캐시플로우의 성장이 나오고 내년에도 저 기업들은 지금의 인터넷 온라인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내년에도 저 정도 실적을 낼 거야라는 그에 대한 이익에 대한 가시성이 투명하게 있고 확실히 가기 때문에 그 기업들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기업들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희소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는 거고 그런 기업이 경기가 좋아지면서 많아지면 그런 기업들에 대한 멀티플, 아까 PER, BBR 등등과 같은 그런 이익에 대한 멀티플이 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됐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위기가 계속 부각이 될 겁니다. 무슨 차이나 쇼크가 될지 무슨 쇼크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는 기업의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마켓 리스크라고 그러죠. 시장에 충격을 주는 어떤 요인들이 났을 때 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우량 자산을 취득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고요. 제가 토마스 피케티의 캐피탈, 저는 21세기 저는 자본론이 저는 책을 해온 이유가 왜 이렇게 빈부격차가 계속 늘어날까? 딱 정확하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자산이 있냐 없냐. 그리고 그 자산 가격에 계속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키는 전 세계 돈을 푸는 이는 기축통화국의 돈의 과잉 공급 이 두 가지 때문에 자산과 무산자의 소득 격차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산을 취득해야 된다. 그 자산은 부동산도 우량 자산을 취득해야 되고 주식도 우량 기업의 주식을 취득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투자 전략이라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과거 주식시장 역사에 답이 있습니다. 항상 역사는 반복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애플 차트 지금 보시면 2007년에서 2012년이거든요. 저 중간에 한번 확 꺼졌을 때가 바로 2008년 금융위기였을 때입니다. 그때 애플의 주식이 반토막이 났다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2009년, 10년, 11년, 12년까지 저런 식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과거에 애플과 같은 기업이 뭐였지? 아, 그때는 스마트폰의 혁명이 있었고 지금은 전기차의 혁명이 있구나. 그래서 테슬라라는 기업을 지난 5월 달에 2007년, 8년, 9년도에 애플과 같은 기업은 테슬라구나라는 얘기를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 테슬라를 언제 팔아야 되지? 다들 고민이실 거잖아요. 우리 붉은 개미들이 가장 많이 산 주식이 테슬라니까요. 최근에 이번 달 말로 5개로 스플릿이 된다 그러잖아요. 액면 분할되고 다음 달에 S&P 500에 편입되는 이슈 때문에 최근에 좀 더 가파르게 올랐지만 이런 기업들을 언제 팔아야 되는지는 과거 애플과 같은 기업이 어떤 추이로 왔는지를 보시면 그 답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이 닷컴 버블 때 100불 넘었다가 그러고 나서 2001년 9월 11일 날 1불 때까지 거의 95% 이상 하락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른쪽 차트가 보면 아마존의 장기 차트입니다. 그 파란색으로 살짝 보이는 부분이 닷컴 버블 깨졌을 때고요. 그 이후로 아마존의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1600배나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보시면 글로벌하게 2등을 지위에 있는 그런 혁신 기업은 우리가 그냥 buy and hold하러 가져가는 전략을 쓰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뺏겼었잖아요. 98년, 2008년대 막 많이 뺏겼는데 우리가 지금 뺏어올 만한 회사는 뭔가라고 봤을 때 그 미국 기업이 미국의 정부가 독과점의 지위를 계속 주고자 하는 그런 경제적 해자를 나라가 지켜주는 그런 회사를 사면 되지 않나는 생각에서 지금 보잉 같은 주식도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보잉하고 엑스모빌 같은 주식을 차트를 갖고 왔고요. 자,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얘기를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2,400 올라왔는데 그죠? 그 1,500대에서 그 공포감에 우리가 샀더니 많은 성과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살 주식이 없는 거 아닙니까? 부분인데 최근에 제가 계속 이제 법인에서 연락이 와서 만나보면 법인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의 가장 큰 고민은 주식은 위험 자산이니까 그죠? 거의 다 채권 그리고 예금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0.8%짜리, 1.2%짜리 이런 채권에 있어서 물가 상승률을 커버를 못 하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얘기하는 게 그냥 이제 예를 가지고 온 겁니다. 제일기획 같은 주가가 거의 3만 원 갔다가 지금 17,000에 와 있는데요. 제일기획의 배당 수익률이 4.4%, 4.5%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제일기획이라는 기업의 배당을 4.4%를 버리고 제일기획의 주식을 사는 게 나은지 아니면 제일기획이 회사채를 발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회사채 우량 기업의 회사채 금리가 한 2.1% 평균으로 나오는데 이 2.1% 회사채를 사는 게 나은지 저 같으면 저는 기업의 주식을 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일기획의 장기 차트를 보면 이 회사는 4.4%의 배당을 받으러 들어갔다가 주가가 한 44% 오르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기업체 법인 자금을 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런 기업들 우리나라 우량 회사채와 같은데 금리 플러스 콜옵션 같은 주가가 상승하는 것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컨버터블 본드라고 하던데 이런 주식을 사는 게 우리 법인 자금에서 한번 선택해 볼 만한 부분이다 해서 이노베이션하고 이런 차트를 지금 따왔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골드 선물, 삼성전자 우선주 뭐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LG화학, SM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예전에 살짝 이제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기업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코로나 위기 때문에 시진핑이 지금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완전히 반대 생각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시진핑의 가장 큰 고민은 뭘까요? 트럼프? 아니라고 봅니다.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개헌까지 만들어놨는데 지금 홍콩에서 시작된 우산혁명이 내륙으로까지 번질까, 이게 저는 제일 시진핑의 큰 고민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콩에 접해 있는 국경에 군대까지 이렇게 군인들이 막 있었던 그림까지 올 초에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갑자기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빵 터져버리죠. 그러면서 전부 다 이동 제한시켜버리고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6월 달에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이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고 난 그날 바로 옆에 보시면 중국 최고의 여행사 시트립에서 저렇게 한복을 입고 말춤을 추는 저런 광고가 뜹니다. 그러면 시진핑은 어떤 생각을 할까? 그리고 오른쪽에 보세요. 지금 중국은 이제는 코로나 걱정 안 합니다. 저렇게 막 풀에서 전부 다 모여서 놀고 있고요. 저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와, 중국에서 다시 사망자들이 급증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G드래곤의 광고 사진입니다. 5월 달에 올라온.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 홍콩으로 마카오로 여행을 가는 중국의 요커들이 2천만 명입니다. 1년에. 그 2천만 명을 이제는 홍콩이 아니라 어디로 보내야 되는데 마치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가까운 근거리에서 제주로 갔다면 대마도로 보낼까, 이런 정책이 저는 시행된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딱 맞춰서 시트립 여행사에 저런 광고가 나올 거예요. 이 요커들이 2천만 명이, 우리나라에는 사드 보복이 있기 전에 800만 명이었다가 400만 명 갔다가 지금 600만 명 정도로 회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이,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게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 페드에 맞서지 말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모멘텀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나라의 엔터테인먼트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국 내수 소비재와 같은 것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이제 한 시간이 얼마 남았나요?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가장 핵심입니다. 하반기 Trim Your Portfolio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우리 매니저들한테 제가 지시를 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Trim Your Portfolio, 너의 포트폴리오를, 제가 머리가 지저분하죠. 요즘 시간이 없어가지고 머리도 못 깎았는데 네 포트폴리오를 깔끔하게 만들라는 거죠. 어떻게? 중소형주 줄이고 그냥 핵심 우량주로만 해라. 왜? 아까 대주주가 와서 요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쳐 있는 거 있죠.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의 월봉 차트인데요. 동그라미 쳐 있는 게 항상 10월, 11월, 12월, 12년부터입니다. 2012년부터 10월, 11월, 12월, 2013년 10월, 11월, 12월 보세요. 전부 다 빠집니다. 왜? 잘못된 불합리한 대주주 과세 요건 때문에 저렇게 주식을 팔게 되고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취약한 중소형주들이 빠지는 거거든요. 저게 코스피가 아니고 코스피 소형주 차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주주 과세 요건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지 않으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레버리지 포지션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포트폴리오를 조금 압축시키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